솜노트의 지표예요. 5월 지표입니다. 5월 말 기준 지표.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졌던 작년 11월 이쯤이거든요. 돈이 완전히 떨어져서 빚을 내도 더 이상 아무도 빚을 꼬주지 않던 그때, 이때 만약 포기했다면은 이 성장은 볼 수 없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작자는 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신념 같은 게 필요한 구간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이 저와 함께했던 멤버들과 또 우리를 믿어서 매직데이를 사줬던 사람들, 뭐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,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 덕분에 우리가 이런 구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저 밑에가 2012년 4월이거든요. 지금까지 항상 이랬던 지지부진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울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. 우리가 마침내. 근데 이건 뭐냐? 6개월을 버텼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신념의 구간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안망하고 살아있는 거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. 위자드가 뭐 위자드닷컴 처음에, 그다음에 위젯 사업을 할 때, 게임 사업을 할 때 사업 아이템 6번 바꾸면서도 살아남은 이유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, 막 횡령을 당하기도 했고 무슨 뭐 주식을 직원이 뭐 투자하고 들어왔는데 되사달라 그래서 다시 되사주려고 돈을 마련하려고 백방 뛰어다녔던 상황, 아니면 뭐 새벽에 직원이 사장실에 들어와가지고 서류를 복사하다 저한테 걸리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버티면 포기 안 하면 하여튼 안 망해요. 그리고 반드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요. 믿음을 갖고 제품을 집중하고 있으면. 그래서 혹시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, 내 길이 이 맞다고 확신하면 신념의 구간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된다.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. 그래서 이게 월급을 다 주고 돈을 받아서 월급을 주고 찍은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. 우리 며칠 전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직원들 다 일찍 퇴근했어요. 그리고 이제 저 마지막 남아가지고 빚진 사람들한테 빚을 다 쏴주고 마음이 너무 평온해서 혼자 남아 있는데, 그래서 사무실을 혼자 찍었어요. 사무실을 찍었어요. 이곳을 내가 다시 한번 지켰구나.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사진을 찍으면서 퇴근했어요. 그리고 이 메모지를 띄었어요. 다시 뭐 언제 다시 조만간 붙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보관해뒀어요. 띄어서 하나씩 열심히 해결하면 된다.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씩 열심히 해결하면 된다.